빠지락지. 흥겨운 말놀이, 신나는 속담놀이. 한글이랑 야호랑 속담이 야호. 한글이랑 누나랑 속담이 야호. 다 함께 속담이 야호. 떡이다. 맛있겠다. 어? 그림이었네. 배고픈데 먹지도 못하고. 그림의 떡. 어때? 다 멋지지? 우와! 하그리 네가 가지고 싶어하던 장난감 자동차들이네. 응, 용돈 모은 걸로 다 살 거다. 근데 여기 있는 장난감들을 다 사려면 용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? 많이 모았어. 봐봐. 에? 달랑 이거? 이거밖에 안 모았나? 에휴, 이 돈들로는 장난감 자동차 다 못 사겠는데. 아, 지금 갖고 싶은데. 아이고, 이런 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. 맞아.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질 수 없는 것. 옛날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. 저 나무에서 쉬었다 가야겠다. 아유, 진짜 나무가 아니라 그림이었네. 어느 날 화가가 떡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. 그런데 산속에는 맛있는 떡 냄새가 나는데. 떡을 무척 좋아하는 욕심꾸러기 호랑이가 살고 있었지. 배가 고프니 떡 하나 먹고 가야겠다. 어흥! 엄마야!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살려다오, 여기 떡! 맛있다. 그런데 화가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여기 떡! 엄마야!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떡! 아이고 엄마야!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떡이 이제 다 떨어졌네. 으흠,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또 쫓아왔네. 이제 떡 없어. 네가 다 먹었잖아. 없어. 뭐 그렇다면 널 잡아먹을 거다. 으흠. 잠깐만, 떡 좀 와. 줄게. 내일 줄게. 야, 난 오늘 먹고 싶은데 지금 배가 고파서. 잠깐! 많이 주마. 내일 떡 엄청 많이 줄게. 많이? 그럼 100개? 그래 떡 100개 주마. 100개. 우와, 떡 많이 먹는다. 얼쑤. 근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. 내일 숲속에 큰 바위에 떡 100개 갖다 놓을 테니 먹으러 오거라. 욕심꾸러기 호랑이, 혼을 내줘야겠다. 다음 날 호랑이는 큰 바위로 갔어. 떡을 많이 먹을 생각에 무척 들떴지. 떡 100개 다 먹어야지. 우와, 떡이다. 정말 떡을 많이 갖다 놨네. 맛있겠다. 어서 먹자.
아, 이게 뭐야? 진짜 떡이 아니라 그림이었네. 아야야야. 그래, 윤서가. 내 너를 혼내주려고 바위에 떡 그림을 그려놨다. 속았다, 속았어. 그래, 이게 바로 그림의 떡이다. 그 후 이빨 빠진 호랑이는 사냥감을 봐도 잡지 못했어. 이빨이 없으니 잡아도 못 먹고. 잡아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 이 또한 그림의 떡인 거지.